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저는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민생연석회의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민생연석회의 또 을지로 위원회의 처지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깨질 위기에서 이것을 다시 봉합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또 소중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통합물류협회, 택배사들의 협회인 통합물류협회와 택배 노조, 택배 노조 양측의 최종 협상을 저희 민생연석회의의 책임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님과 또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양이원영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들 함께 노력해 주셔서 그 잠정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는데, 그 잠정 합의의 의미와 또 협상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정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원식 수석부의장께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어제 잠정 협의가 도출되기까지 협상의 경과를 박홍근 의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수석부의장입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 기구의 1차 합의문 이행을 놓고 택배 노조 간의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참으로 이 불신의 깊이, 골,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국민들이 택배를 안심하고 받으셔야 하고, 또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이 불신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현장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택배 물류협회, 택배사, 과로사 대책위, 국토부 이렇게 함께 저희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만나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안은 잠정 합의안이어서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택배 노조가 지금 찬반 투표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텐데, 저희는 이번 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택배 노조도 역시 어제 합의안에 대해서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하고 5차례 회의, 그리고 2달여 동안 진안하게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고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관행과 갈등들을 다 해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택배 물량의 폭발적 증가와 택배 산업의 호황에도 그에 따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단시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어제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면서 더 깊고 넓은 대화와 양보의 길을 택배 업계 안에서 노조와 또 사와, 그리고 택배 물류, 또 대리점 협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상호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을 어제
가진 것만으로도 한 발 더 사회적 합의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행 점검 합의가 향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합의가 잘 유지돼서 앞으로 이 길을 풀어나가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근 의원입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1차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핵심적 내용이 택배 분류 업무를 택배사의 그 업무로 그 책임을 명시한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택배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 등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적정한 작업 기준이나 특히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용역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택배사와 택배 노조 사이에서 이 거래 구조 개선을 도출하기 전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인력을 실제 언제까지 그리고 몇 명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7일 오전 8시에 택배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와의 면담을 먼저 가졌고요. 그리고 그 직후인 오전 9시 30분에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그 소속의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택배사 임원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 어제 오전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연석회의 책임위원들 이름으로 노사의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었고요. 오후 2시부터 우리 의원회관에서 택배가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노조 그리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그 소속의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택배사의 임원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국장과 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 지난 1월 21일 있었던 1차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를 더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구조 개선 전까지 분류인력의 투입과 또 설 성수기의 특별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현재 택배 노조가 이제 찬반 파업에 대한 파업 처리 찬반 투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택배사들이 약속했던 분류 작업 인력이 현장에 실제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롯데와 한진의 경우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해서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도 전개하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비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건 이제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택배연대 택배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어제 충분히 사실은 최초로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 회사별 그 임원들까지 참여해서 좀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